이경일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원 수당을 법정한도 이상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강릉 옥계시멘트광산 사고의 원인과 조사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불법 촬영 카메라가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몰카 점검과 단속에 나섰습니다.